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퍼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모터쇼 르노삼성 부스에 와 있습니다. 일단 부스가 굉장히 크고 호화롭게 만들어졌죠. 르노삼성의 이번 모터쇼의 하이라이트는 저 무대에 있는 신형 클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SM6 아메시스트 블랙이라는 차도 좀 새롭게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차는 지금 보면은 보라색이에요. 도장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이런 자수정 모양의 구조물이 있잖아요. 아메시스트라는 뜻 자체가 자수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빛이 밝을 때는 보라색을 띠다가 빛이 어두워지면은 검은색으로 색상이 바뀌는, 이 차를 판다 이런 거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도장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 대의 클리오가 있네요. 첫 번째는 흰색에 이 빨간색으로 레드로 포인트를 준 클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클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프랑스에서 죽어라 한 1800km를 탔던, 예, 이런 파란색 신형 클리오입니다. 간단한 특징으로 말하면 이 차는 4세대 클리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원래 가장 큰 변화가 이 램프, 주간주행등이죠. 물론 헤드램프에 그 LED가 적용됐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원래 요 이렇게 약간 눈꽃처럼 됐던, 원래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었는데 이거를 그 기존 르노의 신형 그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받는 이런 디귿자 모양의 주간주행등으로 바꿨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후면으로 이어졌을 때 이쪽에서 보시죠. 축후면 이 라인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다른 그런 소형 해치백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거 보니까 이 차는 굉장히 우리가 되게 여태까지 흔하게 알고 있던 B세그먼트의 소형 해치백이 아니라 새로운 수입차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시트 보면은 이 차가 정확하게 국내에 판매될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투톤으로 돼 있죠. 저희가 탔던 차도 투톤으로 돼 있는데 이 외장 색상하고 이 실내에 투톤을 맞췄죠. 근데 투톤을 과도하게 처리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했다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안에 이거 열려고 하면은 르노삼성 직원들이 제지를 하러 올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 이 파워트레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예상에는 QM3에 적용됐던 그 1.5리터급 디젤 엔진, 90마력이죠. 그 디젤 엔진과 6단 DCT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B 세그먼트가 정말 침체돼 있어요. 월 1000대도 안 팔릴 정도로 침체돼 있는 시장인데 이 클리오가 과연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비세그먼트, 안 팔리는 비세그먼트인데다가 해치백의 무덤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클리오가, 이 작은 해치백 모델인 클리오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르노 마크를 달고 나왔는데 잠시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 엠블럼 저거 그대로 유지돼요? 아니면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확정된 사항은 없고, 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출시가 돼요? 정확하게 지금 판매가? 원래, 예, 저희가 상반기 이 계획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6월 정도요. 그때는 엠블럼도, 그 QM3 같은 경우는, 네, 그 르노 엠블럼을 이렇게 옵션으로 팔기도 했잖아요. 네, 잠깐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안 하나요? 지금도 이제 원하시는 고객들이 한해서 이제 영상 원하, 쪽에 대해서, 아, 예,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식 판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 건 아니고, 아, 네, 영업사원 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아, 분들, 그게 영업, 아, 예, 하셨던, 아, 그런, 그렇군요, 케이스고요. 근데 또 그 르노 삼성으로 바꾸면 또 밑에 이 저 부분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디자인 쪽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SM6, 예, 같은 경우에 로고로 바꾸면서, 예, 트렁크 금형까지 변화가, 예, 있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고려가 돼서 아마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아직 조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르노 마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르노 마크에 대한 반응들이 좀 많이 좀 좋으시고요. 그리고 딱 수입차 느낌이, 이, 아, 디자인부터, 네, 굉장히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렇죠, 이 실제로, 예, 완성차 업체에서는 CBU라고 이제 하는데 그 QM3를 저희가 이제 수입해서 판매했던 것처럼, 예, 이제 이어진 형태로 클리오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될 겁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 뭐 아직 저도 레인지에 대한 부분 뭐 들은 바는 없는데. 예. 저희가 최근에 가격 공개한 것들이 다 시장에서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QM3보다는 낮겠죠? 그렇게 돼야겠죠.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 네. 가격대면은. 네, 그렇죠. 그 가격대로 하면. 실제로 클리오가 유럽 판매 가격이 2000, 그러니까 환율 계산으로 하면 2500 정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옵션. 시작 가격이요? 네. 아. 기본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실제로 네. 환율 기준으로 2700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 그 가격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질 네. 수 있겠죠. 하지만 뭐 QM3 같은 경우도 그 유럽 가격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보시면 저기 오면은 지금 트위지가 돌고 있죠. 이게 그 무대 전면부인데요. 이 뒤에도 이런 트랙이 있어 갖고 모터쇼 내내 계속 돈다고 합니다. 뒤에는 사람을 태우고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한 6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사보고 싶어요. 트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와 함께 트위지를 타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이 220 가정용 220V로 3시간 반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주행거리를 보면은 최고 속도는 80km고요. 17마력이라고 하네요. 정지에서 45km, 시속 45km까지 6.1초. 1회 주행거리는 55km. 꽤 많이 달립니다. 최대 아껴서 타면은 80km까지 탄다고 하네요. 배터리가 6.1kWh니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배터리 크기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실내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썩 비싸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랩핑을 하고 안에도 이렇게 꾸미면은 예쁘게 꾸미면은 되게 굉장히 되게 개성 있는 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1인승이에요. 지금 뒷좌석이 없어 갖고 요거는 트렁크로 사용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런 거는 주로 뭐 피자 배달이나 뭐 치킨 배달 주로 새로운 배달의 민족들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1인용이면은 뭐 가방이나 배낭 같은 거 이렇게 큰 배낭 같은 거 넣고 다녀도 되고 75kg까지 이렇게 싣고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보면 이게 딱 차 순서가 아니라 르노의 전체 라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 최근에 공개된 조이 전기차가 있고 오늘 나온 클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간이 있고요. 메간 같은 경우는 뭐 SM3의 후속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SM4로 나올 것이냐를 두고 국내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닉 같은 경우는 카렌스보다 살짝 작은 카렌스급의 그 MPV예요. 그러니까 소형 미니밴이고요. 탈리스만이 이게 SM6고요. 탈리스만이 SM6입니다. 이 에스파스 같은 경우는 카니발보다는 작고 카렌스보다는 큰 미니밴입니다. 이 꼴레오스는 QM6고요. QM6고 카자르는 이 꼴레오스보다 살짝 작은 그 크기가 어떻게 보면 QM3보다는 크고 이 꼴레오스보다는 작은 한 투싼급의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캡처는 QM3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윙고, 경차 트윙고까지 이 르노 라인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은 하나, 둘, 셋, 넷, 네 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델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르노가 앞으로 지금 기세가 올랐잖아요. 기세가 오른 상태에서 뭔가 좀 더 이 흐름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려면은 이런 좋은 차 지금 클리오를 출시한 것처럼 물 들어왔을 때 좋은 차를 계속 꾸준히 내놓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차들 해외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면은 상품성이 꽤 뛰어납니다. 이런 차들이 좀 빠르게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